오늘은 우리가 만난 지 3414일, 결혼한 지 466일째입니다. 됐어? 됐다. 너 같아. 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격주부부입니다. 격주부부란 말을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주말부부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주말에만 만나는 이제 부부들이 주말부부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주는 같이 있고 한 주는 같이 안 있어요. 그래서 격주로 만난다고 해서 저희는 격주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격주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 건이고요. 제 나이는 이제 내년이면 서른 중반이 됩니다. 20대가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금방 나이를 먹네요. 저는 8년차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일개미입니다. 일개미? 그럼 나는 배짱이야? 어이없어. 저는 아직 영상을 찍고 있는 게 12월이기 때문에 아직 20대고요. 직업은 지금 노래 공연 활동 하고 있습니다. 다 배짱이 맞잖아. 놀라고. 저희는 네. 개미와 배짱이 부부예요. 저는 되게 활발한 스타일이고 사람들이랑 같이 막 많이 어울리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편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맞아요. 화를 내지 않아요. 화는 예, 가끔 내지 않아요. 성격은 정의하는 완전 반대되는 성격이에요. 저는 약간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그런 성격이지만 남들과 또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는 그런 약간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중인격. 그리고 저는 매우 평화주의자인데요. 저는 분란을 일으키거나 다툼을 일으키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물 흐르듯이 되게 조용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이 사람들. 이렇게 저희가 성격이 정말 정반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달라요. 맞아요. 저희는 달라요. 정말 다른 둘이서 이제 같이 살려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네요. 저 끄덕거리 뭐지? 매우 힘이 듭니다. 네, 저희가 격주부부를 시작하게 된 게 일단 저희가 8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연애를 시작할 때는 저희가 둘 다 대학생이라 가지고 부산에서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다니다가 이제 오빠가 취직을 해서 윗지방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계속 장거리 연애를 거의 한 7, 8년? 7년 정도 했거든요. 7년 정도 네, 그래서 장거리 연애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장거리 연애를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이 결혼이다.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부산에서 하던 일들이 또 그 사이에 점점 좀 커져가지고 그거를 아예 놓고 올라오지는 못해서 이제 일주일은 부산에서 일을 하고 일주일은 이제 남편 있는 곳으로 올라와서 같이 지내는 그런 격주부부가 되었습니다. 네, 격주부부 어떤가요? 이게 격주부부가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몰라요. 힘들게 일을 하고 왔는데 집에 오면은 아무도 저를 반겨주지 않아요. 시꺼먼 불과 시꺼먼 불 아무도 없는 조용함, 그 공허함. 또 하지만 요게 또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 회사 동료들도 많이 공감하는데 다들 격주부부를 해보고 싶어해요. 왜냐? 일탈이 있으니까. 일탈. 먼저 집에 들어왔을 때 여유로움이 굉장히 많아요. 집에 오면 제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사실 남편들 집에 들어왔을 때 와이프가 제일 먼저 시킨 일이 쓰레기 버리기, 설거지하기, 많은 집안일을 시켜요. 하지만 저는 혼자 와서 집에 들어오면 침대에 눕습니다. 편안하게.
그리고 핸드폰을 봐요. 그리고 그 남편분들 술자리가 자주 있잖아요. 친구들과 약속도 있고 그럴 때 그 고민 많이 하시죠? 저는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있을 때는 약속을 잡지 않아요. 하지만 정의가 없을 때 매우 편안하게 약속을 잡습니다. 남들은 언제 들어갈까 걱정하는데 저는 항상 놀자고 합니다. 더 왜냐? 기회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통의 부부들이랑은 조금 다른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연애 시절도 길었고 네, 결혼도 평범하게 한 편은 아니라서 네, 저희 부부만이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는 다양한 얘기들을 들려드리고자 예,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저희 격주 부부한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앞으로 저희 격주 부부가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이거 뭐야? 저희 격주 부부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끝. 잘할 것 같은데. 그래도 혼자 찍는 것도 훨씬 나은데.